그런데 이러한 공작물 중에서 지금 얘기한 공작물 중에서 벽과 지붕이 있고 174페이지입니다. 벽과 지붕이 있고 땅에 고정이 돼 있는 공작물은 그때부터 그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로 따로 분류돼서 건축법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저것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공작물로 적용받는지를 제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공작물 중에서 벽과 지붕이 있고 땅에 고정이 돼 있으면서 사람이 사용하면 그때부터 그 공작물은 건축물로 바뀌어서 건축법 규정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전에 강의하러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유성 호텔 온천장에 제가 갔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은 이 뭐야? 유성 호텔입니다. 제가 유성 호텔에 가서 차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야?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을 제가 2층에 들어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봤더니 2층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져 있고 지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천장을 한번 띄워봤더니 구멍이 뻥뻥 뚫렸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 유성 호텔에 있는 이 주차장이 천장에 구멍이 뚫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공작물이 벽과 지붕이 있어야지, 그리고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건축물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벽이 뚫렸죠. 천정도 뭐예요? 뚫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천정이 뚫리는, 천정이 만약에 막혔고, 벽이 다 막혔을 때는 벽과 천정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벽이 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천정이 구멍을 뚫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건축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작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성호텔에서 이거를 공작물로 만들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성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년, 40여 년 전에 지어졌죠. 7층인가 8층으로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보면 마당에 널찍한 곳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30년, 40년 전에는 그돈 정도의 주차장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이렇게 많은 곳 중에서 주차를 시킬 수 없으면은 오질 못해요, 온천장에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부족할 때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필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천장과 벽을 뚫어가지고 공작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겁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만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지, 공작물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공작물로 지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피해서 이러한 주차장을 친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대구에서 내려서 그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그 이제 동대구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고 있는데 큰 빌딩 옆에 이런 것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까 그 유성호 호텔도 가서 우연히 보고, 아, 이거 사진을 찍어서 내가 나중에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왜 구멍이 뚫렸는지, 왜 이렇게 만드는지 금방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 타워가 있어갖고 이걸 만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10몇 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10몇 층짜리 빌딩을 지었을 때 이렇게 주차 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밑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보면 그 1층에도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대여섯 대 주차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이런 주차 타워를 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질 때에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이런 걸로 건물을 짓죠.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로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하를 뭐 지하 2층, 2층까지 만들어서 주차 대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쓰고 있는데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빌딩에 뭐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뭐 뭐라 그러죠? 그 특별한 건물이 들어와갖고 특별한 건물이라 그뭐 특별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는 새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거기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보게끔 되면 주차장이 모자란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차장 네대 자리, 여섯 대 있는 자리를 이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뭐 세미나 뭐 이런 것을 올수 있게끔 용도지역을 바꾸는데 용도 변경할 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주차장입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빌딩이나 질때 주차장이 10대 필요한데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15대를 만들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지금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지하 이제 우리가 5층까지 만들어 놓고 그 5층에서도 그 외에 보면 기계식으로 주차를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이 근처에서 보면 전부 다 10분에 1,000원씩인데 이 빌딩만 10분에 500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항상 제가 이 빌딩에 아무 때나 와도 주차장이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타워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은 상당히 그 주차장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인데 대부분 다른 건물을 질 때는 주차장을 하게끔 되면 많이 만들게끔 되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산 면적이 100평이면 45% 나온다 그러면 40평에 뭐 반도 안 나온 거죠. 어떤 경우는 30몇 프로도 나올 수가 있죠. 전용 면적이. 그런 거는 이렇게 뭐 분수되는 주차장 면적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45% 30% 이렇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이 적을 때는 50%도 나오게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나면 주차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차장을 그냥 5층까지 팠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5층까지 파고 나서도 거기다 뭐 하냐면 그 안에 기계식 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한 30대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주차장 하나도 모지 않는데 대부분 그렇게 넉넉하게 주차장을 짓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할때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할수 없이 이런 주차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걸로 제가 보고 아 이것도 특이한 경우다고 제가 가다가 사진을 찍어놨다가 여기 올린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런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당진에 제가 땅을 보러 갔다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컨테이너가 있고 바퀴가 달려 있죠. 그럼 컨테이너가 있고 바퀴가 달려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고 따졌을 때 땅에 고정이 돼 있으면은 건축물이 됐고 고정이 돼 있지 않으면 공작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가 보통 보면 공작물로 분류됩니까? 건축물로 분류됩니까?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자동차주에 실려있든지 야적장에 실려있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그건 뭐예요? 공작물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를 갖다가 땅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고정시켜 놨다는 얘기는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시켰다든지 수도를 연결시켰다든지 하수도를 연결시키면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뭐, 보고 뭐라 해? 고정됐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전기나 수도 시설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건축물을 보고, 전기나 수도 시설이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공정물을 볼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전기 연결시켰어 안 시켰어? 없죠. 수도도 연결 안 시켰죠. 여기 보면 여기 뭐 배수도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발전기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도 발전기 놓고 하수도도 뭐 물통 갖고 받고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뭘로 보는 거죠? 건축물의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설령 바퀴가 달려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는데 실이득이 없을 때는 고정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1년 내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1년 내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고정된 것으로 본다. 이건 건축물이다. 볼 수도 있고 바퀴가 달렸고 전기나 수도가 연결 안 됐고 아니 공작물로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건축물이다, 공작물이다 단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공작물로 볼 수도 있고 건축물로도 볼수 있고 지금 담당자의 주관에 따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이게 뭐죠?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뭐야? 여기 밑에 보면 현관문이 만들어져 있죠. 고정이 돼 있죠. 이렇게 비행기가 돼 있든지 기차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땅에 고정이 돼 있을 때는 그거는 뭐야?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배 있죠, 배. 배가 한강에서 왔다 갔다 하죠.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면 저기 뭐야? 한강에 있는 뭐 둥둥 뭐 음식점 있죠. 그거 만드는 거 공작물이니까 그런데 땅에 고정돼 있고 바다에 떠 있다 그러면 강에 떠 있다고 할때 그거는 뭐야?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입니다. 근데 그 배를 덜렁 들여다가 땅에다 갖다 놓고 배를 갖다 놓고 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배를 땅에다 놨을 때는 건축물이에요. 근데 배를 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띄워놨을 때는 그거는 뭐예요?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기차도 마찬가지로 움직여 달릴 때는 뭐예요? 공작물. 땅에 고정돼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저기 뭐야 그 우리 그왜 용인 자연농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연농원을 가면 우리 보면 88 열차 같은 거 타죠. 88 열차 같은 거탈때 표를 끊죠. 그치? 조그만 거표 끊죠. 그 표를 끊는 그 집은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에요. 벽과 지붕이 있고 땅에 고정돼 있죠. 그럼 뭐라 그랬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88 열차에 소속되어 있는 공작물입니다. 누가 88 열차죠? 그리고 그88 열차에 타는 사람에게 표를 파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 독단적인 게 아니고 88 열차에 타는 사람을 필요하게 해서 표를 팔기 위한 거기 때문에 88 열차의 일부다 보니까 그건 뭐 공작물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공작물입니다.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남산의 팔각정 올라갔습니다. 팔각정은 건축물인가 공작물입니까? 여기 건축법에서는 벽이 없어도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는 벽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벽이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저기 뭐 팔각정은 건축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낙산사를 갑시다. 낙산사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팔각정 있죠. 그건 건축물의 공작물이에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낙산사 대웅전이 있죠. 그 대웅전은 건축물의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인 건 맞지만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문화재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자, 우리가 고속도로 가죠.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에 휴게소 있죠. 그건 건축물의 공작물이에요. 건축물이긴 하지만은 건축법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법에서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인데 건축법에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있는 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도로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물만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게끔 되는데 고속도로에는 주유소에 휴게소는 지목이 뭐예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지어진 건물은 건축법상 도로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건물이라도 문화재면 문화재법 적용받지 건축법 적용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같은 경우도 보면 건물은 건물이지만은 건축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건물이 아니고 고속도로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속 건축물 및 부속 사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종물이라고 있고, 부합물이라고 있죠? 종물, 부합물. 자,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어요.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정원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에 장독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그런 것이 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내게 어디까지가 내게 되고 낙찰을 받은 내게 되고 어디까지가 낙찰받은 내게 안 되냐는 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으면은 내게 됩니다. 근데 감정을 하지 않았죠? 그럼 내게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을 했으면서도 제시에 매각 제외해가지고 총 판매 대금에서 뺀 것이 있죠. 우리가 경매정보지에 보면 제시 외 이렇게 나온 것이 있죠. 제시 외 포함. 어떤 경우에 제시 외 매각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시 외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제시 외가 무슨 뜻입니까? 제시 외. 아니, 제시 외 매각 포함. 불발점 제외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이니까 제시했는데 어떤 데는 포함이 됐고 어떤 데는 뭐야? 제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시에라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제시 외라는 말부터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시 외. 제시 외. 자, 제시 외라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경비 정보지 보면 제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제시가 뭐냐는 걸 얼핏 모르는데 자, 이 제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이 나올 때는 그 건물의 주인이 빚을 졌는데 갚지 않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가지고 빚을 받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경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수가 빚을 졌으면 철수의 부동산을 경매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시 왜 그러면은 이 무슨 뜻이냐면은 철수가 빚을 졌는데 철수 것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도 경매 물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야? 경매 물건에 포함을 한다. 왜? 그럴 때는 두 건물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제시의 포함, 제시의 매각 제외 이렇게 했으면 아, 내 거가 된다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집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낙찰을 받았는데 당장하고 대문이 있죠. 당장 대문을 매각 제외라고 해 아무 말도 없어. 포함했어. 말이 없죠. 그럼 말이 없는 거는 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되는 거예요? 제시겠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건축물에 의한 부합물이나 종물인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낙찰받았으면 현관이 내게 돼야 안 돼? 그쵸. 그 안에 있는 싱크대 내게 돼야 안 돼? 그쵸. 그러면 싱크대 매각 제외 이런 것이 있어요? 전등 매각 제외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걸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건 뭐네? 건축법에 의한 부속 건축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을 받을 땅을 가봤더니 가운데 뭐가 있어? 장독대가 있어. 그다음에 정원수도 있어. 정원등도 있어. 조각품도 있어. 그다음에 바위도 있어. 내거 돼야 안 돼요? 포함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포함이다 이제 제외다 하고 했으면 금방 알겠는데 감정평가사도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야. 마당에 뭐가 있다고? 장독대, 정원수, 정원등, 그다음에 뭐야? 조경용 바위, 돌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죠. 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 말이 없으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럴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종물이나 부합물로 들어가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은 조경공사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공사를 하게 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건 내게 되는데, 바위를 갖다 놔라, 그 다음에 뭐 전등을, 저기 뭐 석등을 갖다 놔는 건 없죠. 그러니까 바위나 석등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면 내게 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축법에서 부속 건축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쓰는데 거기 장독대 찍어져 있다 그건 내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말이 없어도 감정평가에서 매각 제외 포함 아무 말이 없어도 건축법에서 부속 건축물로 들어간 경우에는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에는 조경공사를 건축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인 경우에는 조경공사를 하지 않게끔 돼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공장에 비싼 나무를 누가 심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낙찰 받았는데 그 공장 주인이 뭐야? 그 나무는 가져가겠다고 해도 그거는 건축법에 의한 종물과 부합물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건축법에 공장을 할때 그런 조경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안 넘어오는 것인데, 건축법에서 부속물이나 종물로 보게끔 되면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건 왜? 내게 되는 거라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설명드리게끔 되는데, 예전에 바닷가에 2층짜리 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를 봤더니 대지 몇평 얼마, 1층 얼마, 2층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닷가다 보니까 민박을 치려고 3층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었는데 무허가예요. 그 다음에 거기 샵 저쪽이면 바닷가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갖고 와서 1층에다가 주 건물하고 붙여서 화장실을 줬어, 두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게끔 주 건물에 짓게 있고, 한 10m, 20m 떨어진 곳에 그 벽돌로 샤워장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샤워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한 서너 명, 4명 정도가 샤워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영장 갔다 와서 하기 전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장이 있더라고. 그런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층, 아니, 그러니까, 대지 얼마,
1층 건물 몇 평, 얼마? 2층, 얼마? 그 다음에 1층에 제시회 화장실 포함. 이렇게 나와 있고, 샤워장이나 3층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내가 그걸 낙찰받으면 3층 건물이나 샤워장이 내게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볼게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거는 내가 되고 어떻게 내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면 또 어떻게 낙찰을 받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보면. 자,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감정평가사가 아무 제시회라고 얘기를 안 했어도 건축법에서 종물이나 부속물을 어떤다? 내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3층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1층, 2층을 통하지 않고는 3층이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건 뭐야? 부합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외부로 계단이 따로 있어갖고 따로 만들어 3층으로 따로 가는 계단이 있어서 독립적이 올라가면 된다고 할때 내게 안 되는 겁니다.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좀 아까 10m 떨어진 곳에 뭐가 있죠? 샤워장이 있죠. 근데 이 샤워장은 여기 주택에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 아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택에. 그러니까 그 주택에 필요한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샤워장은, 바깥에 있는 샤워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종물과 부합물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화장실을 일찍 썼던 같이 두 건물에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건 뭐야? 제시회 화장실 포함, 제시회,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의 이름은 없어도 주 건물과 같이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 같다고 봤기 때문에 제시회 화장실 포함,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기 한 십몇 미터 떨어져 있는 샤워장은 여기에 있는 건축법에 의해서는 부속물이나 종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샤워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지 건물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뭐야? 내게 안될수 있다. 다만 3층은 내 1층, 2층을 통해서 올라가서 해야지 3층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본다? 부합물로 볼수 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종물이나 부합물로 된다 그러면은 내게 되는 것이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을 때 매각 포함, 제외, 포함 그러면 내게 되고 제외 그러면 내게 안 된다. 아무 얘기가 없었을 때도 건축법에 의한 부속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내게 되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